자, 지금 리자몽 색칠 완성했습니다. 나나비, 너 왜 이렇게 땀을 흘렸어? 아, 이거 뛰어놀았어. 뛰어놀았어? 자, 우리 나리 다린이가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요. 우리 다린이가 며칠 전부터 필름 좀 바꿔달라고. 나도 바꿔줬어. 여기 이렇게 다 기스가 났고 페이스도 다 깨졌대요. 응, 그리고 우리 나린이도 여기 이렇게 칙칙하고 이렇게 깜짝콘. 칙칙하고 깜짝콘은 괜찮아.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돼. 그리고 나린이도 여기 봐봐요. 여기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기프가 생겨버렸어. 자, 그래서 엄마가 우리 나다린이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 필름은 당연히 준비했고요. 어? 그럼 딴 것도 준비했잖아. 어. 아, 딴 거 내가 말 안 했구나. 응. 핸드폰 케이스를 꾸미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거신 줄 알고 밑으로 내려가 얘네는. 얘들아 일단 이거 받아봐. 이거 투명 케이스랑 받고. 엄마 나 있잖아. 나 꾸미고 싶었던 게 있는데 잘 됐다. 아 진짜? 그리고 보너스로 요거 여기 안에 꾸미기 파츠랑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샀어. 이제 A31이니까 요게 다리니 거고 나리니 거 아까 줬는데. 엄마 줘봐 줘봐. 아니 이렇게 네 거야. 32 아니야? 봐, 32잖아요 여기. 너 숫자 몰라요? 아니 여기 달려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알아요, 여기 써있어요. 32. 일단 이 투명한 게 맞나 껴봅시다. 어 맞아. 딱 맞는다. 다리 딱 맞는다. 자기 거 A31이라고 버럭했던 아가씨도 한번 껴보십시오.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뭐야 안 맞아? 딱 맞는 거만. 꾸미세요 이제. 꾸미세요. 여기 이거 재료 되게 많아요. 봐봐. 우와 너무 예쁘다. 지금 케이스를 두 개씩 만들면 이거 되겠다. 이거 봐봐요. 이거 떼든 그 정면. 아 액정 보호 필름 이거 떼고. 여기 아니야? 오 이거 강화유리 필름이었구나. 나도. 엄마 완전 다 깼어. 금 갔어. 금 갔어. 대박. 나도. 너도 떼세요. 아 그냥, 그냥 필름이었네. 나린이 지금 그 곰돌이 파츠를 올려놓고 구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린이 뭐예요? 아 내가 여기 직접 여기에 매직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케이스를 아 직접 네가 그림을 그린다고? 어. 오. 너네들 하는 동안 나는 보호 필름을 좀 붙여야 되겠어. 아마 할 수 있을 건데. 아빠가 이잖아. 어? 아마 못할 것 같아. 왜? 왜 난 안 믿어? 느낌적으로. 느낌적으로가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자, 여기 핸드폰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먼지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뜯어가지고. 어, 맞아. 맞지? 어. 진짜 잘 붙여야 돼. 이거 틀리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들. 엄마! 왜? 이거랑 같이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거 기다려요. 잠깐만 손 떨리게 왜 그래요? 어, 진짜. 이거 미는 거 있는데? 아, 나리 핸드폰 케이스 줘봐.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된다. 자, 봐봐요. 깔끔하죠? 여기는. 엄마, 내 건 내가 하도록 할게. 여기는 이렇게, 봐봐요. 여기는 이렇게 밀면 돼요, 밀면. 자, 여기 엄청 깔끔한데. 아, 여기가 좀 아쉽네. 여기 먼지가 들어갔나 봐요. 살짝 쓰다가 여기 한 장 더 있거든. 그때 아빠한테 해달라고 왔어요. 미안해. 와, 지금 다린이 핸드폰 이거 붙이려고 보다 보니까 그거 깨져있어. 금강도 보이네. 여기 이렇게? 너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 나중에 한번 괜찮아. 어, 다 괜찮아. 와 다리가 깔끔하게 붙었어. 다리가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 맨날 뭐 게임할 때 불편하다고 그랬었는데. 여기 케이스까지 딱 만들어서 끼면은 이제 핸드폰을 새 핸드폰. 새 핸드폰 같은 느낌. 자 우리 다리니 이거 어찌 그리지? 어머 잠깐만 생각났어. 왜? 끼워서 그린다고요? 그래서 딱 그리면은 아 반대로 그리면 하나로 그리면 움직이지 않을까? 안 움직여? 응. 우와 머리 잘 썼네? 나도 그렇게 할까?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보면 이거 그립톡 꾸미기도 있거든 얘들아. 그립톡 이거 이거 꾸미라고 산 거야. 자 이 그립톡을 먼저 붙여가지고 같이 꾸미면 되겠다 그치? 자 우리 다리 드디어 밑그림이 다 완성됐습니다. 보여주시죠. 와 잠깐만 잘 안 보여 지금 뒤에 여기 바닥에 이렇게 놔야 돼. 우와 좋은 방법이었어 진짜로. 이야 이제 꾸며주세요. 저는 페이지를 다 완성했어요. 어떻냐면 이렇게 됐어요. 와우 얼굴도 있고 또 이 파우치도 있어요. 동전 지갑 파우치 이걸 꾸밀 수가 있어요. 왜 틀어놨어요 음악은? 이거
갖고 있는 거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되고, 봐봐요. 예쁘게 이렇게 해도 되고. 빨리 다 꾸며서 보여줘요, 토니야. 색깔 내인 펜을 가져와야 돼. 갖고 오세요, 왜 저한테 그래요. 저희는 다 만들었는데 다린이가 수업하러 갔어요. 일단 다린이는 다 미완성이긴 한데 저는 다 완성했어요. 그래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이거. 새로 만든 거, 이불. 자, 이것도 만들었어요. 다린이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르고요. 자, 지금 리자몽 색칠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름까지 이렇게 넣을 건데 그러면 케이크 완성. 전 이거를 포켓몬볼로 할 거예요. 다린이는 또 가야 돼요. 수업하러. 네. 그때 또 키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린이는 이제 다 만들고 씻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린이가 수업이 끝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한 개는 완성하셨어요? 아 진짜? 진짜 노랗게도 만들었어요. 어딨어요? 아 밑에서 나와. 거기 서랍 있어요? 아. 와! 이걸 어떻게 포켓몬볼로 할 생각을 했지? 얘 딱 동그라미가 생각나더라고. 너 이제 누나 수업하는 동안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 와우. 그나저나 우리 나린이 다린이 꽃가울 입었네. 봐봐, 꽃가울 좀 보여줘 봐봐. 미안해 밥 먹는데. 꽃가울이 뭐야? 꽃가울, 새 옷. 와 이쁘다. 다린이는 꽃가울. 꽃가울은 새 옷인가? 새로 산 옷. 도린이 여러분, 이제 씻고 나왔습니다. 이 폰케이스. 이번엔 무엇을 만들 거냐면 포켓몬 중에 인싸인 바로 한카리아스를 만들 거예요. 자, 한카리아스의 밑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한카리아스의 밑그림. 그럼 이제 색칠한 장면을 보러 가시죠. 고고. 드디어 한카리아스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그립톡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이퍼볼로 만들게요. 하이퍼볼 완성. 하이퍼볼을 여기에도 붙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두 개 완성. 자, 우리 다린이 일단 직접 핸드폰에 한번 꽂아보세요. 어떤 게 더 멋질지. 있잖아요. 둘 다 조금 안 좋아. 네. 지금 여기가 어둡잖아. 근데 이게 되면은 한번 해봐. 어두워져. 그래도 멋진데? 야, 더 멋진데? 더 멋있어, 다린아. 그리고 한카리아스. 자,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멋있는데 난? 이게 빛에 따라서 다리나 잘 보이고 안 보이고 그래. 둘 중에 뭐 할 거야, 다리니는? 리자몽. 아, 얘를 하고 다닐 거야? 오케이. 자, 우리 나린이도 두 개 다 한번 껴봅시다. 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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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여기 좀 이렇게 뭔가 까만색이라서 약간 보강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 깍지 껴가지고 이렇게 생크림 짠 것처럼? 내 생각은 그래. 너도 그러니? 이브이는 조용해. 왜? 왜 조용해? 이브이는 좀 안 좋아. 아 이거 그래, 다린이는 핸드폰이 파래가지고 괜찮았거든? 다린이 이렇게 빛의 각도에 따라서 보여. 어쨌든 오늘 재밌었지? 그래. 보강을 하고 수정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요거 끼고 학교 가세요. 엄마 이거 아무것도 안 끼면 안 돼요. 하게 봐. 그 아까 제법도 하지 마. 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음악 들으면서 안녕히 주무세요. 좀 솔직하다.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와봐.